자, 안전자산 선호로 영머니 무브 현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뤘는데 역성장을 지금 우려되는 그런 또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지만 오늘은 좀 스마트폰을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네. 지금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역성장 전망에 대한 헤드라인 뉴스들을 좀 많이 지금 접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년비 한 3%대 정도의 역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글로벌 네. 스마트폰 시장 13억 5,700만 대 정도, 5,700만 대 정도, 전년비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올해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올 초에 나왔어요. 네. 최근에 이 전망이 수정되면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의견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중국 봉쇄 이슈도 있겠고,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은 신흥국에도 스마트폰은 다 보급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스마트폰을 살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 교체 주기도 이전보다 좀 길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년 안쪽으로 교체하시던 분도 최근에는 뭐 기계가 잘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바꿔봤자 별거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2.5년에서 3년까지 교체 주기가 길어진 것도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 급감이 좀 심각했습니다. 네, 4월 달에 전년비 20% 이상 네,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상하이라든지 선전, 중국 다수도시가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네. 매장도 폐쇄되고 물류 시스템도 네, 문제가 발생하면서 판매가 부진했고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점은 그 애플 스마트폰은 괜찮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네,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은 계속해서 좀 이어졌다. 애플 판매량은 2% 감소에 그치면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좀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 세계 점유율 보면 삼성전자가 애플 앞서지 않았습니까? 네, 네. 확실히 앞서죠. 예. 네, 6%포인트 정도 앞서는 상황인데 그만큼 삼성전자는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 약세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의 24%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애플입니다. 18%, 그리고 샤오미, 오포, 비보 중국 업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점유율은 2017년 이후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인도 시장에서도 1위를 4월 달에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투트랙 전략이 먹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가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집중적으로 둘 다 공략해서 둘 다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인데 갤럭시 S22 시리즈 같은 경우 선전을 했죠. 또 갤럭시 A, 예, 이게 바로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인데 판매가 양호했고요. 갤럭시 노트가 또 플래그십 라인인데 이게 단종이 됐어요. 이게 단종을 시키고 갤럭시 S로 통합해서 울트라라는 버전을 내놨거든요.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을 흡수한 부분도 크다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별로 힘을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10% 정도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LG전자가 어쨌든 완전히 물러섰잖아요. 네. 그래서 점유율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런 LG전자의 수요를 90% 이상 다 흡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스마트폰 시장 철수 이후에 1%포인트 정도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LG전자 폰을 쓰시던 분들은 애플로는 거의 안 갔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건 당연하죠. 네, 운영체제가 완전 다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대부분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체제인데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의 체제는 정말 달라요. 윈도우를 쓰시던 분이 맥 OS를 쓸 수 없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G전자 점유율을 흡수한 것도 삼성전자의 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둔화되는 거에는 분명히 유저, 이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안 쓴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이제 쓰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은 네네.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신제품은 폴더블 폰이 돼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폴더블 폰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네. 최소 5년간은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이 이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900만 대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년비 300% 급증한 거고요. 네. 올해는 1,600만 대 전망이 됩니다. 폴더블 폰은 이제 휴대성과 편의성을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 화면이 크면은 편리한데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화면이 작으면 가지고 다니기는 좋은데 쓰기가 불편하고, 근데 폴더블폰은 이 두 가지의 장점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대세로서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무게가 무거운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게 차이를 보면 그 바형 스마트폰이랑 폴더블 스마트폰이 1.6배 정도. 그러니까 바형이 이제 100g이라면 네. 폴더블은 160g. 그래서 확실히 좀 무겁기는 한데 지금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무게도 조금씩 낮춰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보급화 속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현재 삼성전자가 글로벌 폴더블 시장에서 점유율 85%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전자는 어쨌든 철수했고 애플은 아직 폴더블폰을 안 내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유일한 경쟁 업체가 중국 업체인데 그 중국 샤오미에서 믹스폴드라는 폴더블폰을 내놓긴 했어요. 네. 그게 삼성전자의 폴더폰이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네, 흥행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가 폴더블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됐고요. 네. 앞으로는 5G가 보급화되면서 3D 콘텐츠 공급도 확대가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5G 그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 시장에 대한 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네. 네, 뭐 문자라든지 전화, 동영상 보는 거 차이는 없습니다. 뭐 5G로 뭐 유튜브 보면 더 빨리 본다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면서 메타버스, 3D 컨텐츠의 생성이라든지 제작, 전송 이런 부분까지 가능해져요. 4G로는 VR이라든지 AR 컨텐츠를 틀 수가 없습니다. 속도 부족, 네. 용량 부족. 근데 5G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G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도 폴더블 시장의 성장과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3D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화면이 넓어야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5G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폴더블 시장의 성장과 연계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주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는지 투자 관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는 이제 다 성장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중에서도 폴더블에 직접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체만 성장할 것 같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 부품주를 보시더라도 폴더블 부품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우선 KH바텍인데요. 네. 네, 폴더블형 힌지를 공급하는 업체죠. 두 패널을 연결한 경첩 같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사실상 힌지를 단독 부품 공급하고 있고요. 힌지 같은 경우 매년 새로운 설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후발 업체가 따라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KH바텍의 경쟁력은 견고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수 필름을 개발하는 업체예요. 네, 보호 필름이죠. 그래서 폴더블 폰 보호 필름 사업이 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폴더블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전자기기에 폭넓게 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세경 하이테크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